언니가 그때 수학여행 왔었거든. 아까 오다가 본 호텔 있지? 거기가 숙소였는데 나는 소소하게 용돈 벌려고 알바하는 중이었고. 무슨 알바? 있어. 청소년기에 작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랄까. 하, 그때 쏠쏠했지. 세상에 그렇게 단 멋있게 노는 사람 처음 봤잖아. 언니가 그때 나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. 첫등대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데? 그냥 능랑해서 마음에 들었대? 아무튼 그렇게 연락처를 따가지고 연락을 하다가 그러다가 언니가 자기 학교를 오라는 거야. 근데 또 내가 누구야? 그냥 덜컥 붙은 거지. 아, 밤낮. 먹네. 아, 특성형 꿈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알아? 언젠 이거 안 됐다가 또 언젠 이거 안 됐다가. 근데 웃긴 게 걔는 그 다 진심이야. 아, 그 진심에 나만 죽어 나지 나만. 아니 탁성교 맨날 학원 간다 그러고 PC방 가 있어. 내가 걔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일. 주로 너희 가족은 쫓고 쫓기는 게 일이었네. 그리고 언제나 쫓기는 쪽에 잡히지. 나 이모한테 목덜미 잡히는 거 봤지. 나는 그놈 맨날 귀 잡고 다녔어. 아니,